주로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앞에 설명드렸던 NPN형이 대부분 많이 쓰이고, PNP도 이렇게 드물게 사용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NPN형 트랜지스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, 전원을 넣기 때문에 전원 제어 방식이라고 하고, 그 다음 PNP는 뭐 이렇게 전원을 받아서 받는 전원을 접지를 잡아주는 전원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접지 제어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. 근데 뭐 PNP보다는 주로 NPN을 많이 쓰니까 NPN형 트랜지스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 기초 전기 전자 관련된 내용 뭐 첫째 시간 설명을 드렸고, 이거 중요하죠. 베이스와 연결되는 게 항상 뭐다? ECU라는 거. ECU. 그 다음에 보통 트랜지스터 물을 때 NPN형 기준으로 많이 물어봅니다. 점화장치에 우리 NPN형 많이 쓰거든요. 점화장치에 들어가는 NPN형에서 자, 이미터와 연결된 건 뭐다? 카페, 접지. 그죠? 접지. 그래서 컬렉터와 연결된 건 뭐다? 이런 코일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.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이 부분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내용을 마스터하시는 게 됩니다.